안녕하세요. 국생이터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에드 시런의 Galway Girl이라는 곡입니다. 아이리시풍의 경쾌한 템포가 주로 이루어지는 곡인데요. 스트롱 연습이 아주 좋은 곡이니까요. 함께 연주해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게요. 코드를 보시기에 앞서서 이 노래는 A키 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 배열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번 프렛의 카포를 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E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G코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코드 콤보와 다르게 이렇게 1, 2, 3, 4번 4개를 다 이용한 이런 배열의 코드를 사용할 겁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D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D sus4. 2번 손가락은 띄셔도 되겠죠? 다음 코드입니다. C add 9.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 그리고 이 노래는 중간에 이런 파워코드 진행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파워코드 배열의 코드도 한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E마이너. 네, 중요한 거는 6번하고 5번 줄 제외하고 나머지는 뮤트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진행이에요. 다음에 G코드. 네, 6번 줄 3번 그리고 3번 손가락 혹은 4번 손가락으로 5번 줄의 5프렛. 다음에 D. 이 진행으로 그대로 5번 줄에 5프렛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음은 C 혹은 C add 9. 3프렛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보여드려 볼 건데요. 먼저 노래의 송폼, 곧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파트 4마디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 A파트 4마디의 그 노래 구절을 인트로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은 E마이너, G, D, C, add9의 진행인데요. 중요한 거는 한 마디의 코드가 두 개 나올 때 반박자 앞으로 코드를 당기는 싱코페이션이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4마디 A파트 보여드려 볼 건데요. 여기서는 반박자 당기는데 중간에 소리를 죽이면 안 돼요. 레가토, 잔존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4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2, 3, 4, 1, 2, 3, 4, 1, 2, 3, 4. 여기 한 머리가 뭐 있어요? 2, 3, 4, 1, 2. 뒤에서 D sus4, 3, 1, 2. 네 번째 박자 스크래치.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 B파트에서는 랩 혹은 스캣 비스무리한 보컬 라인들이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중간중간에 박자를 끊어주는 쉼표가 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A파트와는 조금 결이 다르죠?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2, 3, 4, 1, 2. 중간중간 이렇게 사운드를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1, 2, 3, G로 가봐요. 그리고 다시 E마이너, 2, 3, 4, D에서 C add 9. 그 다음에 A마이너가 나오죠. 자, 여기서 리듬 한번 나옵니다. 1, 2, 3, 4, 1.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으로는 A파트 진행인데요. 여기서는 리듬이 잘게 쪼개집니다. 앞에 패턴 마지막 마디에 나왔던 리듬과 비슷하다고 진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A파트 3, 4. 네, 이런 진행. 계속해서 싱코페이션은 있죠. 1, 2, 3, 4, 1, 2, 3, 4, 1, 2, 3, 4, 1. 다음 진행은 C파트 진행인데요. Galway Girl 하는 후렴구 진행입니다. 4마디 진행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A파트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같은 리듬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파트 진행 4마디 보여드려 볼게요. 3, 4. 비파트 연결되는데요. 비파트는 앞에 했던 패턴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1, 2, 3, 4, 1, 2, 3, 4, 1, 2, 3. D, 둘, 셋. 여기서 스크래치가 한번 나와요. 이해되셨죠? 2에서 나옵니다. And a 4, and a 1, and a 2, and a 4, and a
다음에 A파트 진행이네요.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에 풀어줬다가 또 그대로 리듬을 달립니다. A파트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가지고 C 파트 연결. 두 마디 패턴이죠. 1 and a 2 S E and a 4. 1 and a 2 S E and a 4. 진행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 코드 진행이 나오게 됩니다. 그대로 리듬은 비슷한데요. Em, G 그리고 D, C 진행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3, 4. D에서 C. 그래서 오른표로 보내줍니다. 3, 4, and. 여기서는 D 코드, 오픈 코드. 2, 3, 4. 다음 진행은 A 파트를 한 번 더 진행을 하는데요. C 파트 넘어가기 전에 약간씩 리프라이즈로 빌드업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잔잔하게 치다가 마지막에 8분음표 하고 4분음표 하고서 끊어주면 됩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여기서 주의할 점이 2, 2에나 그리고 싱크가 없어요. 3, 2에서 들어오면 돼요. 두 번째만 다시 볼게요. 예. And a 2, E, F. 여기서 빌더. 마마마마 go. C 파트 진행을 다시 가죠. 마지막 아웃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마지막 마디에서만 1, 2, 2, 3, and에서 2마이너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웃으로 8마디 마지막으로 보여드려볼게요. 3, 4, and. 예, 2마디 패턴으로 나오죠. 4분음표 1, 2, 3, and, 4. 뒤에서 1, 2, 2, 4.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걸어웨이 걸의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강의와 그리고 커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 가득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공생이타의 공쌤이었습니다.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강의 드리겠습니다.